남편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옛날에는 막 뭐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비출 뿐이에요. 그러구나. 있는 그대로. 아, 들어왔구나. 얼굴이 약간 뻘겋구나. 말을 좀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떨어져 자는구나. 씻지도 않고 먼지 잔뜩 묻혀가지고 그냥 누워서 주무시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구나 겠지 감사만 하면 행복해진다. 보면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들어왔구나. 늦게 들어왔어. 이건 판단이에요. 판단. 판단이니까 늦게 들어왔어. 이거는 판단 붙이지 말고 그냥 이렇구나. 왔구나. 누웠구나. 자는구나. 그런데도 막 불같이 화가 나면 그 뒤에 겟지를 붙여보라는 거예요. 에휴, 그럴 수도 있겠지. 힘들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뭔가 내가 모르는 회사에서 막 상처받은 뭔가가 있어서 저렇겠지. 오히려 내가 더 안아줘야 되겠지. 저 사람도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겠지. 나한테 말 못하는 그게 있겠지. 막 더럽게 들어오면은 집이 또 너무 깨끗해도 오히려 중독 아닌데, 깨끗하면은, 너무 깨끗하면 큰일 나요. 집이 좀 적당히 지저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균 연구하는 학자들이 세균을 직접 눈으로 보다 보니까 더러운 걸 직접 보니까 너무 무서워, 너무 이게 두려워서 막 세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막 그냥 하루에 수십, 수백 번씩 씻는답니다. 노이로제. 계속 씻다가 이게 오히려 병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씻는 게 좋은 것이냐? 막 적당히 더러운 게 좋아요. 사실은. 저 인도, 뭐, 히말라야에 가보면, 애기들이 코에 이렇게 콧물을 달고 있는 건 이해를 하는데, 한 10대 후반, 20대쯤 된다큰 애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그냥 며칠 묻은 것 같은 콧물을 이렇게 달고 살아요. 그래서, 왜 저럴까? 이렇게 그랬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목욕을 정말 오랜만에 한 번씩 하고, 세수도 잘안 하,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처럼 조금만 뭐 묻어도 막 씻는 게 이게 진짜 깨끗한 것이냐. 물론 이 도시에서 사는 삶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맞겠죠. 도시에는 자연 그대로의 먼지가 아니라 그냥 인위적인 게 많으니까, 또 인위적인 뭐 바이러스 이런 게 많으니까 이제 씻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뭐 지금 이게 또 맞을 수 있고요, 그죠? 근데 이제 자연에서 사는 사람은 뭐 굳이 뭐안 해도. 저도 히말라야 올라갈 때그 물이 없어서 못 씻으니까 한 2주를 맨날 땀은 흘리는데 맨날 걷는데 2주를 못 씻어 봤더니 아무 일도 안 생기더라고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게 살만하구나. 이게 나쁜 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럽다 깨끗하다는 것도 자기 생각이 옮겨질 수 있죠.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아, 그럴 수 있겠지. 왜냐면 나는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죽어도 깨어나도 알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세계를 살고 있거든요. 남편과 부부가 둘이 같이 30년, 50년을 살았는데, 이게 놀랍게도,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뭐, 화성에서 온 남편, 여자, 무슨 금성에서 온 남잔가? 그게 맞아요. 서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어요. 전혀 다른 세계를. 이 사람이 사는 우주와 이 사람이 사는 우주는 전혀 다른 우주예요.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알수 없어요.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이건 이제 그냥 분별의 명상법이죠. 그냥, 아, 이게 뭐 근원적인 치유법은 아니고. 그러고 그냥 감사한다는 거예요. 에휴, 밖에 나가 길거리에서 쓰러져 자다가 차에 휙 갈리지도 않고, 그래도 집에 들어와 줬으니까 얼마 감사한 일이냐. 술이 떡이 돼서 뭐 그냥 어디 딴짓 안 하고 그래도 집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냥 뭐매 순간이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돌릴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전에 있었어요. 그런 뭐 것들이 그것도 뭐 좋은 방편이 될수 있겠죠.